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여러분 안녕, 김조명이에요. 오늘은 이 옷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해볼 게임 바로 슬램덩크입니다. 슬램덩크는 진짜 제가 옛날부터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만화책으로 정말 계속 보면서 정말 남자의 만화 진짜 명작 오브 명작 진짜 강백호, 서태웅, 뭐 최치수, 윤대엽, 정대만, 뭐 송태섭 등등등 엄청난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던 레전드 오브 레전드 만화인데 이 만화를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명작을 잘 살리고 재미를 가득 넣었을지 외국에서도 엄청나게 재미있다고 인기가 대박이라고 하는데 직접 보면서 제가 슬램덩크의 추억 되살려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구독, 좋아요? 쫑쫑만! 노래 이거 나온다고? 대박 사건.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진짜 제가 지금 이 노래를 들으니까 지금 가슴에서 뭔가 뭉클한 게 올라오는데 This is 뭉클. 진짜 뭉클 올라오는데 시작부터 강백호, 서태웅, 송태섭, 정대만이 뛰고 있고 뒤에서 최치수가 공을 던져주고 있네요. 미쳤다. 자, 가자. 소리 좀 들어봐야겠다. 진짜 한 슬램덩크 그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고요. 오, 강백호 슬램덩크 한다. 대박 사건. 강백호 188. 후에 키가 더 큽니다. 강백호는. 서태웅 187. 서태웅을 보면 약간 마이클 존 느낌이 나죠. 정대만 3점 슛. 요즘 같으면 스테판 커리 같은 느낌이죠. 정대만 3점 슛 기가 막히고요. 송태섭 포인트 가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송태섭의 이런 플레이를 보면서 멋있다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키가 168이야. 나보다 작아요. 제키는 말할 수 없고요. 태치수 미쳤다. 고릴라 덩크 미쳤죠. 태치수만 있으면 사실 인사이드에서는 리바운드를 놓칠 수가 없었죠. 대박이다. 너무너무 멋있다. 미쳤다. 슬램덩크를 게임으로 내 생각을 왜 이제야 했지? 자, 김정명을 시작했고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수현이가 저를 이끌어줘서 농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를 농구를 잘하냐고 물어보네요. 초보자, 아마추어, 프로. 저는 초보자로 가겠습니다. 못하니까요. 이렉스 UI 보면은 게임 안에 애니메이션, 만화를 캐릭터를 그대로 살려놨어요. 특히 훈련한 우리 코치. 우리 코치 이분도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송태섭이랑 나중에 썸을 타거든요. 이분 그 그대로 살려놨네요. 게임 한번 볼게요. 이게 게임이 조이스틱하고 이렇게 되게 귀엽네. 대두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슈팅하고. 이 느낌 좋은데? 블록샷 어떻게 하는 거지? 오, 대박 사건. 오, 리바운드. 게임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느낌이 있고 손맛이 느껴집니다. 이게 외국에서 진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애니메이션의 디테일들을 다 살려놨고 게임의 그 저작권들을 다 받아놔가지고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게임하는 재미도 있네. 패스하고 슈팅하고 블록하고 뭐 엘리우베 이런 여러가지 농구 기술들 이런 것도 살려놓고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대전모드 다양한 대전모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되고 사실 또 슬램덩크 그 스토리 그때 그 추억을 되돌려보고 싶으면 역시 싱글모드겠죠? 자, 메인 스토리 한번 잠시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에 젖어볼게요. 그러면은 거의 만화 하나 보는 거야. 스토리 모드를 하게 되면 추억에 젖으면서 만화를 클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유튜브에서 슬램덩크 검색하지 말고 게임에서 메인 스토리 따라가 보면 그 슬램덩크의 엄청난 대작 스토리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슬램덩크 게임은 북산에 있는 기본 캐릭터들은 최대한 무과금으로 다 나눠줄 수 있게 이벤트를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신입생 훈련 들어가서 보면은 신입생 훈련을 모두 완료했을 시 최후로 서태웅 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서태웅 대박이죠? 서태웅 거의 마이클 존이니까. 또 이 캐릭터들을 보면은 7일 접속을 하면은 또 역시 송태섭, 강백호 같은 캐릭터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무과금 유저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슬램덩크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기본 국산 캐릭터들 중에서 누가 누가 괜찮은지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센터에서 다행히 뭐 채치수 같은 애들은 너무 유명한 애들이니까 뭐 변덕규 이런 애들은 정말 유명한 애들이고 정병욱이라고 있어요. 정병욱이 누구냐? 항상 변덕규한테 밀렸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게임에서 밀렸던 그 캐릭터인데 기본 국산 백업 센터입니다. 근데 나쁘지 않대요. 기본 캐릭터들도 상당히 잘 수치를 조절을 해놔가지고 잘 키우면 알짜배기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원래 농구는 5명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식스맨들도 잘 키워놔야 된다. 궁극기로 백스핀 레이업이 있습니다. 백스핀 레이업 돌아가면서 레이업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게 정병욱이 할 수 있다. 우리 백업 센터로 채치수를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이 백업 센터로 정병욱 키워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워포워드. 파워포워드는 북산에는 강백호밖에 없습니다. 강백호 무조건 키우세요. 자, 그리고 스몰포워드. 스몰포워드는 역시 누구냐? 서태웅이 역시 주인공이긴 하지만 우리 안경선배 권준호가 있다. 권준호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가 필승 3점 슛이라고 해가지고 이 궁극기를 쓰게 되면 무조건 3점을 하나 넣는 거예요. 대박 사건이죠? 미친 기술이죠? 기가 막히죠? 안경선배도 이 스몰포워드로서 키우기 좋고 또 이번에는 슈팅가드. 슈팅가드는 역시 정대만이죠? 3점 슛의 왕자. 네, 정대만이지만 신호일이라는 선수도 있어요. 신호일. 신호일의 궁극기는 스텝백이에요. 스텝백 슛. 드립을 하고 상대와의 거리를 벌린 다음에 뛰어올라 슛입니다. 아주 괜찮은 선수로 훈련시키면 좋다. 그 다음에 포인트가드. 포인트가드는 역시 송태섭이 있지만 이달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달재 이름부터 굉장히 친숙하죠?
중국기로는 언더핸드 레이업이 있어요. 언더핸드 자세로 안정적으로 레이업을 구사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더핸드 레이업, 강백호도 언더핸드 레이업 하기까지 시간이 남겨졌습니다. 이달째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이달째 신우일, 정경욱, 그리고 권준호까지 기본 캐릭터들도 상당히 좋은 점, 키우면 키울수록 좋은 점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소개를 드렸는데 대전 모드에서 3대3 하프코트를 해서 10점 넣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천재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바로 가자. 이제 지금 티어는 아이언5네요. 치욕스럽다. 아이언5. 심해 오브 심해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팀에는 서태웅, 정병욱, 신호일로 되어 있고요. 상대팀에는 윤대엽, 정병욱, 김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윤대엽. 농구 천재 윤대엽 다들 알고 계시죠? 10점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키가 작아서 농구를 실제로 너무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서 게임 조명? 아니, 게임 농형! 게임 농구 좀 하는 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자, 갔고요. 자, 패스. 자, 여기서 패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그렇지, 레이업! 다스! 슈팅! 짜잇! 잘했어. 패스, 패스. 그렇지, 레이업!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레이업. 우리 팀 2점 들어갔어요. 기가 막혔어. 잘했어. 자, 박스아웃, 박스아웃, 박스아웃.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게임을 지배한다. 다들 알고 있지? 패스, 빨리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그렇지, 슈팅! 열리면 무조건 쏴. 그렇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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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우리 리바운드 잘한다. 3점 슛! 아! 떨어지 않았고요. 다시 다시! 패스 패스!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3점 슈팅! 예스! 서태웅!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윤대엽 막아! 아! 들어갔다. 상대팀 윤대엽이 골을 넣었습니다. 역시 잘하네요. 천재다우. 그렇지! 리바운드 잡고 리바운드를 잡는 사람이 뭐다? 게임을 이긴다. 오! 궁극기! 레이업! 크으. 정병욱의 턴어라운드 레이업 슛이 들어갔습니다. 대박 사건! 미쳤다! 정병욱 필만 하네. 되게 멋있게 들어가네. 오! 오 그렇지 게임 종료 8대2 제가 이겼는데 10점은 못 넣었어요. 이제 합수 10점이니까 인정하는 걸로. 예스! 구독 좋아요? 좀만! 자 이렇게 슬램덩크 해봤는데 이 게임은 워낙에 추억이 많고 스토리가 짱짱한 게임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많은 혜택을 얻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원스토어에서 받으면 게임 원래 혜택 플러스 원스토어 혜택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 다들 알고 있죠? 이제 다운로드해서 받지 말고 원스토어에서 받으면 여러분에게 더 빠르고 재미있는 게임 세상이 열릴 겁니다. 나는 진짜 이거 안 받으면 손해라고 생각해. 이거 안 받으면 진짜 손해야. 꼭 받아야 돼. 슬램덩크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웰메이드 농구 게임을 찾는 사람이라면 슬램덩크 모바일을 해라. 농구 게임을 제가 NBA 모바일도 좀 해보고 NBA 게임 실제로 컴퓨터로도 해보고 했는데 이 농구 게임은 사실 이 스토리와 그리고 또 손맛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슬램덩크 해보니까 강백호, 서태웅, 채치수 다 살아있지. 스토리 완벽하지. 손맛. 블록하고 엘리우프하고 턴어라운드 레이업하고 스텝백 3초슛 때리고 이런 것들 다 모바일로 구현해냈지. 이 모든 게 갖춰진 그야말로 갓겜이다.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다. 이건 갓겜이야. 내가 슬램덩크를 좋아하니까 나는 무조건 이거 갓겜 할 거야.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하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였어요. 추천합니다. 웰메이드 농구 게임 슬램덩크 미쳤다. 좋았다. 게임 좀 아는 형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말고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